들어봐야죠. 예. 저는 오늘 주제를 개인적인 주제로 헐리우드로 잡아봤습니다. 아, 예. 예. 그래서 두 번째 준비한 스타군은 배두나 씨입니다. 아~ 배두나 씨. 네. 맞아. 예. 이름 자체가 할리우드 이름이에요. 두나. 두나. 네. 두나. 배두나 씨 하면 일단 워셔스키 자매를 빼놓을 수가 없을 그렇죠. 것 같아요. 예. 일단 내리 세 작품을 함께 했는데 클라우드 아틀라스, 그리고 네. 슈피터 어센딩, 그리고 네. 미드죠. 센스에이까지 네. 함께 했는데요. 배두나 씨 같은 경우는 워셔스키 자매가 고양이를 부탁해 라는 영화를 네. 보고 나서 어? 저 배우 누구? 라고 된 거예요. I was like, wow, who's that? And I kept watching her career. I loved how different the characters were that she played. 그야비 시사회를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리나 워셔스키 이분이 어 그러면 내가 가서 응원해줘야지 라고 해서 직접 가서 응원을 포토월에도 서고 직접 응원을 했는데 이거는 진짜 힘을 주려고 간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톰 아저씨 할리 언니가 나옵니다. 이들과 굉장히 친한데 톰 아저씨 그리고 할리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애칭을 할리 언니? 할리 언니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할리 언니 최할리 씨 있잖아요. 추억이 네,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친하대요. 배두나 씨도 누군가의 팬일 거 아니에요. 노팅힐 하면 생각나는 한 분이 있죠. 그렇죠. 휴그랜트. 네. 휴그랜트를 한번 보게 됐는데 정말 팬이 아닌 척 하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, 소리가 나와서 탄식이. 네. 하가 아니라 이름 부른 거 아니에요? 휴. 내가 제가 지금 아~ 겨루고 있었어요. 점수 깎아야죠. 내가 왜 안 나오고 있어? 왜 안 나오고 있어? 아, 예, 잘하신다. 역시. 된다. 아우, 시원해. 최정아 기자님, 배두나 씨를 얘기해서 7점 만점에 6점. 다 합해서 13점입니다. 네. 자, 계속해서 우리 남 기자님.